기술적으로 보면 어쩌면 삼성이 TSMC보다도 첨단 공정에서는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어요. 이 결합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리에서와의 같은 그런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제 뭐 반도체 지금 그런 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TSMC, 인텔 주로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 중에서 결국에는 약간 어떤 기업이 패권을 쥘 수 있을지 예. 어려운 좀 얘기긴 한데 예. 교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그 패권은 TSMC일 거라고 봐요. 다만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뭐 그것도 굉장한 가능성이에요. 중국이 얼마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TSMC는 존재하기 어렵겠죠 아마.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현재 같은 비즈니스가 계속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TSMC를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매우 힘들 거다. 이렇게 봐요. 애플, 또 뭐 구글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또 아마존 이게 이런 데들이 반도체의 굉장히 큰 수요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반도체를 설계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이전에는 인텔 걸 사다 썼어요. 또 삼성 걸 갖다 써 삼성의 메모리를 갖다 썼어요. 인텔의 CPU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애플이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기 시작했느냐 이미 자기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거 안 써요. 자기가 설계한 걸 써요. 그럼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드는 걸 누가 하느냐? TSMC가 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삼성이 했어요. 그러다 삼성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TSMC로 간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어쩌면 삼성이 TSMC보다도 첨단 공정에서는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3나노 GAA 공법이다 해가지고서 대서 특필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TSMC 입장에서는 이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죠. 니네가 무슨 3나노야? 5나노만도 못한 건데,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이 반도체에 나노라고 하는 게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8나노까지는 물리적 실체가 존재했어요. 즉, 그 게이트의 길이라든가 또는 이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의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28나노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리적 거리가.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입체 형태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게 핀펫이니 무슨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게이트의 길이가 아닌 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무관하게 됐어요. 아. 과거에는 게이트 길이 같은 걸 가지고 28나노나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부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이게 작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막 이게 좁힌다라기보다도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기능을, 네. 성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면 이게 그래도 한 3나노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TSMC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GAA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FinFET 다음 공정 다음 공법인 거고 차세대 공법인 거죠. 그걸 삼성전자가 먼저 해서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더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삼성은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 TSMC나 다른 데들은 뭐 웃기지 마. 아. 우리 게 훨씬 나아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누군지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이것은 무슨 엔지니어들끼리의 기술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면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잘 파느냐? TSMC가 압도적으로 잘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가 56%의 소위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설계도 가져왔을 때 그것대로 만들어주는 거에서 TSMC가 56%고 삼성이 16%예요. 그런데 삼성의 한 절반 정도는 삼성 거예요. 삼성의 스마트폰용 엑시노스란 말이에요. 한 절반은. 네. 그러니까 순수한 외부 고객은 한 뭐 8%, 10% 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SMC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 고객의 사이즈 면에서 보면. 그러면 TSMC는 왜 그렇게 고객들이 많은가? 첫 번째 이유는요. 고객들이 TSMC는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SMC는 자기 제품이 없어요. 삼성은 자기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엑시노스라고 하는 자기의 칩이 있다면 자기 반도체가.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 설계도를 예를 들어 퀄컴 같은 데가 자기 설계도 스냅드래곤 설계도를 삼성에다 갖다 주려 그러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 자기 노하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게 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킨다고 서로 서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하지 않겠어요? 야, 니네 회사들끼리 과연 이게 지켜질까?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인텔도 똑같습니다. 인텔도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인텔도 자기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를 갖다 줘야 되는 AMD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 뭔가 이상한 좀 그런 거 있는 거죠. 근데 TSMC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이게 TSMC의 모토예요. 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그것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그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반도체 설계는요 그 일일이 다 설계하지 않아요.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은 뭐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그 또 뭐예요 모뎀 모듈은 어떻게 하고 네. 뭐 이런 모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레고 블록처럼 끼워 맞추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끼워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저 파운드리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에 가가지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듈이라고 하는 게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그 공장에서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설계도들의 모음인 거죠. 그런데 TSMC는 그게 빵빵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고객이 이미 굉장히 많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그래서 자기네 공정, 자기네 팹에서 작동하는 설계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설계도들을 갖다가 끼워 맞추기가 쉬운 거죠. 그걸 갖다가 삼성에다가 갖다 주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 삼성대로 나름대로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쌓여있지 않은 거죠. 아. 인텔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TSMC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특히 이 로직 반도체의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주문형 반도체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로직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는 삼성이 빵빵하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그게 뭐 세계 최고죠. 네. 그런데 그 이 로직 반도체는 인텔이 최고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텔 시장이 없어지거든요. 왜 다 주문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메모리도 차츰차츰 주문형으로 갑니다. 이제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애플의 그 M1이라고 하는 칩이 있잖아요. 그 네. 애플 맥 프로.
맥 프로에, 그러니까 맥 노트북, 거기에 2020년부터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 칩 속에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램이, 램, 그러니까 삼성이 팔고 있는 램이 한 칩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설계해서 그거를 TSMC가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만 따로 만들어서 파는 그 시장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인텔이 CPU만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시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메모리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메모리와 로직이 통합된 그런 반도체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자체 설계하는 반도체 시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최강자는 TSMC고, 그냥 범용 반도체들, 그게 로직이든 메모리든 간에 그건 점점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자, 이러니 이건 TSMC가 승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TSMC와 소위 패블리스, 설계하는 기업들, 이 결합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설계 인력들을 어떻게든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삼성에서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죠. 제조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설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조만 해서는 뭐 별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발주를 할 때, 설계를 발주를 할 때 큰 고객들은 분산 발주를 합니다. 그렇죠. TSMC 엔터만 맡겨놨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요? 얘네들이 또 배짱 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쪼개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 발주를 하더라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용 설계를 만들려면 또 그게 어렵거든. TSMC용 설계를 해야 되고 삼성용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코스트죠. 그러니까 작은 고객들은 하나밖에는 발주를 못하는 거고, 큰 고객들, 예를 들어 퀄컴 같은데 이런 데들은 분산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고객들 덕분에 TSMC가 100% 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 그들이 분산 발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하지만 메모리에서와의 같은 그런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보다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즈니스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엔지니어들이 책상에 앉아서 또는 공장에 틀어박혀서 그냥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다. TSMC의 영업 방식은 그게 아닌 거죠. 이건 엔지니어들이 비즈니스맨이에요. 왜? 고객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지니어이면서 세일즈맨이면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해온 게 TSMC거든요. 그게 그리고 뭐 세계 최강자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자기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다 TSMC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인텔도 그렇게 해야 파운드리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그들의 몫인 거죠.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TSMC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에서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기술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 소련이 기술로 갔어요. 그래서 소련의 그 부문별로 보면 소련 기술이 미국을 능가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군사 기술 같은 경우는. 하지만 기술은 좋았지만 비즈니스는 못한 거죠. 꽤 붕괴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차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잘한 겁니다. 기술은 별로 없는데 비즈니스는 잘한 거죠. 뭐 적당한 수준의 퀄리티의 값은 매우 낮은 거. 이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거는 군사적인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 퀄리티, 하이 테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되나요?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경쟁력은 없어요. 상업적인 경쟁력은 없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수소탄을 만들고 뭐 인공위성도 띄어 올리고 하는 게 다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용과 무관하게. 하지만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기술하고 비즈니스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무조건 기술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잘 파는 거. 네. 고객의 신뢰를 받는 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뭐지? 그 네. 타이세 리쇼어링에서는 약간 좀 중국을 배제하고 그 미국 밸류체인에 속하는 그런 섹터 중에서 그나마 좀 유망하게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끝에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좀 그러니까 네. 반사 이익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좋아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쯤 중국 기업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치명적 타격을 지금쯤 받았을 텐데. 아. 이젠 그거는 살아났다는 거죠. 아. 그건 살아났다. 네. 왜냐하면 화웨이 반도체 설계 능력이 거의 삼성을 근접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팬미스 쪽에서는 뭐. 거의 뭐. 예, 팬미스가 그렇잖아요. 빚을 넣죠, 뭐, 사실. 예. 네. 근데 그게 TSMC가 받쳐줬기 때문에 빚을 발했던 거죠. 아. 근데 그걸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니까. SMIC가 지금 14나노까지는 만들었고, 7나노를 만들었다. 이게 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뭡니까? 암호화폐 채굴기. 그 채굴기 컴퓨터를 분해를 해봤더니 그 속에 7나노짜리 그 반도체 칩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SMIC가 만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TSMC의 7나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14나노도 만들어냈고 7나노도 만들어낸 거예요. SMIC가.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TSMC의 그 핀펫 공정, TSMC가 28나노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래서 14나노, 10나노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주역인데 그 사람이 량몽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량몽성이 근데 성격이 아주 굉장히 개박한 사람이어서 네. 도저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잘 적응이 안 되니까. 그 뭐 형식은 본인이 나왔는데 아. 좌천됐다고 본인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TSMC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잠깐 가 있다가 성균관 대학에 와서 초빙 교수로 반도체 강의를 하다가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가서.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소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 사람이 주역이에요. 그런데 그 TSMC의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기술을 개발한 거를 남의 회사에다가 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 대만 법원에서 너 삼성에 그거 그러면 안 돼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 그래서 삼성에서 나왔죠. 근데 그 금지 기간이 풀리자마자 중국의 SMIC로 갔어요, 그 사람이. 아. SMIC도 파운드리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주문형 네. 반도체 기업. 네.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SMIC가 14나노, 그러니까 28나노도 제대로 못하고 50나노급에 있는 데를 28나노를 하게 하고 14나노까지도 뭐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본인이 나올 때 7나노를 얘기를 했던가 안 했던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매출 데이터를 보면
28나노까지는 매출이 있어요. SMIC에. 네. 14나노는 매출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상업적인 경쟁력은 없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4나노든 7나노든 간에.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10나노 밑으로는. 아. 네. 왜냐면 미국이 그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D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은 꼭 비유를 하자면 아주 가는 글자를 쓰는데, 네. 이렇게 굵은 붓을 가지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EUV 장비는 아주 가는 세필이에요. 네. DUV 장비는 붉은 붓이에요. 굵은 붓을 가지고 가는 선을 긋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 여러 번 긋다 보면 되는 때도 있기는 있지만. 어쩌다가 한 번, 그냥. 네, 어쩌다가 한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 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든, 5G든, 뭐,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차단이 됐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 지금쯤 치명적 타격을 입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예.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그 투자의 지형을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전부터 벌어져 온 이 상황은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팩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두 공급자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 있던 공장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또 중국에서 공급하던 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생산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만들어질지 잘 알 수 없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런 곳이지만 가능성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30년, 즉 중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급자가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던 그 30년은 주가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인 상승이었습니다. 큰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래서 누구도 잃지 않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였죠. 물론 작은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전반적인 하향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중에는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올라가는 데도 또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네. 평균은 떨어지지만. 자, 여기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뭐 제가 투자 자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 종목은 알 수가 없지만 원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투자 방식은 뭐냐?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분산 투자예요. 어디가 답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분산 투자의 필요성이 정말 높아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분산 투자의 대상이 우리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세계 곳곳에 걸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투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했을 때 완전히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할 때 전 세계에 걸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선진국, 개도국, 또 중남미, 동남아, 뭐 중동, 미국, 한국 골고루 퍼뜨려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제가 투자 자문은 아니지만 네. 네. 기본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즉 이런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지금 깔려서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굉장한 변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변화는 아닌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편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그런 편향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예.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정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떨어질지는 지금 확실할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다음에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예. 지혜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참 하나만 죄송하지만 네네. 그 첨언을 한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데들이 많잖아요.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법도 잘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공매도라고 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지만 네네. 그건 추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으려면 그 추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거. 네. 예. 영어로 하면 숏 세일, 뭐 숏 포지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공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교수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또 개인적으로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서도 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